반찬 걱정에서 탈출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아이템. 티사의 반찬 정기배송 서비스입니다. 좋아, 아, 이런 거 엄마들 좋아. 정기배송. 진짜 좋아하죠. 네. 아니 사실 매일매일 뭐 먹지? 다른 집은 뭐 먹고 사나? 우리 집만 이렇게 먹을 게 없나? 하는 생각이 맞아요. 들거든요. 막 그 생각만 해도 오늘 저녁 반찬 뭐 하나만 맞아요. 생각해도 막 더 더워지는 것 같고. 수제 반찬 전문 업체인 이곳은요. 유명 맛집 출신의 셰프가 엄선된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요. 반찬 구성이 1회 발송량당 2, 3인의 한 끼 식사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. 한 세트당 국, 요리, 반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. 게다가 모든 반찬에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데요. 셰프가 직접 3시간 넘게 끓인 맛간장과 채소로 만든 천연 조미료로 조리하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한 반찬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웰빙 식단이죠. 거기다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하루 50세트 한정으로 조리한다고 하니 어머.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리미티드. 50인이 먹는 거죠. 근데 반찬 종류가 너무 많아도 나는 뭘 먹어야 될지 결정하기 더 힘들 것 같아. 매번 번거롭게 반찬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. 전문 영양사가 골고루 짠 한 달의 식단 목록을 보고 원하는 날짜의 상품을 일괄 선택해서 주문하는 서비스라고 해요. 저는 진짜 어른 돼서 제일 가지고 싶은 게 식단표. 그냥 배식 받고 싶어요, 음식은. 내가 뭐 먹을지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진짜. 알아서 나왔으면 좋겠거든요. 저는 사실 밤마다 하는 게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재고 조사를 한 다음에 어느 걸 빨리 먹어 맞아요. 치워야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메뉴를 막 적어놓거든요. 안 그러면 또 아침에 생각 안 나서 딴 거 하니까. 근데 저같이 워킹맘들에게는 진짜 정기배송 얼마나 꿀이에요. 맞아요. 근데 막 횟수를 제가 좀 이렇게 조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? 한 번의 주문으로 4주 동안 원하는 요일마다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. 주 1회부터 많게는 주 3회까지 받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. 특히 워킹맘이나 육아에 지친 우리 엄마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. 반찬이 자극적이지 않고 순해서 아이들에게 딱 좋아요. 이건 정말 엄마가 해준 것처럼 집밥 맛이 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. 우리 주부님들 후덥지근한 주방에서 오늘은 도대체 뭐해 먹지 하면서 속 끓이지 마시고 반찬 정기배송으로 주방에서 탈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